쪽에 벙커를 짓습니다. 여기서 살겠다는 얘기죠. 네, 한마디로 이제 김영미 선수를 좋아하는 스토커가 그 입구에다 텐트 치고 살겠다는 거죠. 강호동처럼 1박 2일처럼. 그건 안 맞죠. 왜 안 맞아요? 어, 장동건인데? 어, 장동건이 하면 좀 맞다. 네. 진짜. 장동건의 힘을 부으셨군요. 내가 있으면 신고할 거면서. 자, 일단은, 메락스로.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시즌모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네, 근데 됐죠? 지금 탱크는 약간 앞에 전진되어서, 그렇죠. 예, 있을 필요가 있었는데. 메락스가 저기 그 시야를 확보해주면 되고, 그러나. 이러면. 이 위치를 네. 아주 오묘한 위치네요. 넓습니다, 넓어. 그렇습니다. 그, 우리는 김선배들의 마음처럼 넓네요. 아우, 좋아요. 네. 갑자기 1인 전략으로 나오시니까 당황스럽네. 아니, 힘내세요. 크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저는 게스트 취하는 SCB 좀 잡아줬고. 지금 타격이 네. 큽니다. 이거 빨리 선택해야 돼요. 이거 빨리 들던지, 뭐, 지금 이 상황에서는 SCB도 잃고, 1도 못하고. 네. 예. 자, 그렇습니다. 일단 차라리 이미 자원을 확보했으니까 네. 예, 빨리 포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차라리 들고 그냥 보지 쪽에 SCB도 없고 그냥 과감하게 예. 저거 밀어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드랍스도 없기 때문에 드랍스! 예. 전진하면서 입구 쪽을 선택했어요. 네. 입구 쪽. 입구 쪽이 하면 낫죠. 예, 입구 쪽을 뚫자라는 생각으로 선택을 했고 근데 지금 탱크 관계가 예초에 됐습니다. 자, 아니면은 커맨드 센터를 약간 피킹 해가지고 니네를 맞추죠. 뭐하는 짓이죠 이게. 이거 지금 이거 아니죠. 못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게 뛰어야죠 뛰어야죠. 예. 떴다 떴다 커맨드. 이걸 좀 뭐 진작에 뛰었어야 됩니다. 차라리 예. 그렇죠.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스타포트를 이렇게 차라리 올려서 상대방의 이 허를 찌르는 전략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자, 일단 김지우 선수 역시 상대방의 아픈 구석을 아주 콕콕콕 얄밉게 찔러대요. 그죠? 다이 월드의 그 동영상 채널에서 그 똥침녀처럼 남자들 얼마나 멀쩡한 남들이 있는데 똥침하면 얼마나 그치 여성이 크리스마스에 나가서 한다는 거예요. 아, 제가요? 네. 얼굴은 가려야 되겠죠. 여당 장이야 나를 병태로 몰고 가세요. 그래서 파마하신 거 아니에요? 아 파마는 원래 좀 잘 어울린다고 해서 팬들이 그니까요 우리 팬들이 아휴 이 거리 한번 하셔야 오늘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살겠다. 이게 다 무슨 제작인 게 팬들 때문이구나. 뭘 이렇게 되긴 잘 됐는데 알겠습니다. 자 일단 조이기 상상에서 앞마당 일단 앞마당 가져가도 돌아가지 않으면 아까도 했습니다만은 예 이거는 근데 SCB가 이렇게 놓을 필요 있나요? 본진으로 지금 붙이면 되거든요. 예 적당히 붙이고 아 지금 이어야 되고자 하는 생각인데 돌려서 이미 왔어요. 위쪽에 탱크 올려 아 이거 센스가 에센스 그렇죠? 위쪽에 하면서 드랍스로 드랍스로 시야라 뒤에도 있나요 앞쪽에 가 아 맞아요. 예, 이 탱크 한기 때문에 지금 커맨드가 네. 다인 거였거든요. 예. 아, 잘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빼줘야죠. 지금 이 베럭스가 너무 목숨을 부려서 아래쪽으로 네. 나왔던 것이 조금 화근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그런데 거의 조이기를 당하는 이거를 이제 막아내면서 드랍십으로 역으로 지금 김지우 선수의 앞마당을 눌러야죠. 없어 무방비예요 지금. 예. 연구 없다 연구 없다 아무도 없어요. 추가 병력이 없는데 이거를 빨리 눈치를 채야 될 텐데요. 예, 지금 무언가 또 두 번째 유닛이 생성이 되는데 네. 이게 드랍십일지 레이스일지 네. 자, 일단은 코멘트 센터 수비비를 좀 많이 나가서 뛰어놓았으면 됐는데, 수비비를 좀 많이 나갔죠. 자, 여기도 고쳐주고 있고, 일단 김지훈 선수 시간을 앞마당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었고, 네, 그리고 뭐, 네. 그 미네랄을 크게 못 먹긴 했지만, 네. 그 윤영수 선수가 초반부터 더블을 해서 미네랄도, 적어도 김지훈 선수보다는 그렇습니다. 많이 또 획득을 했고, 가스도 물론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다면은 굳이 앞쪽을 노릴 필요가 없는데, 베리라면은 조금 하면서, 네, 네. 약간 더 유리한 입장을 고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예, 예 두 번째. 이거 역시 나왔습니다. 수빙인가요? 자, 찔러줘야죠. 콕콕콕콕. 네, 지금 아직까지, 예, 이제 지금 드랍십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막을 뒤에는, 병력이 지금 본진에 비어 있어요. 예, 여기를 이쪽에 있긴 한데 예. 조금 있는데 미리 잘 잡으면 저게 저거 저 병력으로 들어오기는 좀 힘들거든요. 예, 지금 이게 타이밍 싸움인데요. 네. 잘 꺾어야 돼. 꺾어야 돼. 꺾. 예, 싣고 갈 거거든요. 꺾. 아, 맞죠? 자, 안 봤어. 자, 예. 이쪽에 두 개, 세 개. 날 봐. 나 골리앗 골. 나 골리앗. 나 죽어야 죽어. 빨리 뛰어야죠. 아, 태우네요. 이거 먼저 자리 잡고도 예,
그게 골리앗의 힘이에요. 아, 골리앗이 차라리 처음부터 골리앗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었으면. 조금만 아쉬운 게 뭐냐면 상대방 드랍십을 싣고 갈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그 타이밍만 조금 벌었으면 되는데 바로 앞에 싣고 있을 때 딱 생겼어요. 이런. 차라리 무시를 하고 본진에 갔어도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본진이 났을 것 같아요, 본진이. 본진은 그 건물 안에다가 떨어뜨려 놨으면은 공기가 좀 헐떡지근하거든요. 뭐 가스가 많이 모자란가 봐요. 지금 다섯 개를 붙여놨고. 네. 사실 이렇게 다섯 개까지 안 붙이는데 왜 막. 나 떨고기!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잘 쓰고요. 네, 근데 본진이 이걸 봐야 돼요. 아, 핏줌 역시 놓치질 않고. 예. 드랍시 잡으면 드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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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면 안돼요. 아 드랍 잡히고 본진 쪽에 빨리 떼야죠. 빨리 떼야됩니다. 아 역동 가나요 역동 가나요. 자 지금 병력 내려오고 있는데 오명기 선수의 병력들은 아래쪽으로. 네. 아 SBP에 너무 과도합니다. 여기 끝낼 생각이거든요 지금. 내려가보면 가봐도 지금 병력 나와있어요 이미 쪽쪽쪽쪽쪽. 어 시즌 와 미리 하고 때려. 네 지금 막아냈고요. 네. 자 김준호 선수. 예 이러면 조금 너무 피해가 크죠. 네. 예 SCB가 예 본진에는 거의 없어요. 아 지금 저기 사망 신고하러 갔어요 지금. 예. 부재자 됐다고. 자. SCB 1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바글바글해요 김준호 선수는요. 예, 지금 팩토리도 4개 상태고 이거 팩토리 수는 뭐 거의 비슷한데 예 선수. 일단은 나중에 그 팩토리 수가 같아도 나오는 양이 자원 채취량이 없어 SB 숫자에 따라서 당연히 비례하거든요 나오는 그, 예. 그 병력은요. 네. 어 지금 또 갔어요 또. 예. 자 위쪽에 이제 골리앗. 이거는 뭐 유산이 맞겠네요. 어 드랍슈. 자 아주 예, 살아났습니다. 얄밉게 나가요 꼭.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잘 막아냈거든요. 예. 그럼 커맨드 센터 하나 띄워서. 멀리 멀리 보냅니다. 아, 오명진 선수 그런 상황에서도 멀티하면은 참 잘 가져가네요. 그렇습니다. 뚝심의 건강 베테랑입니다. 마님을 위해서 언니 뭐야 하면서 꿋꿋하게 남을 지켜내고 본인도 지켜내고 아주 수비력이 좋은 선수군요. 네. 자, 이 김지훈 선수의 이관왕 얘가 이관왕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 되죠? 2연속 우승. 그렇죠. 요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지금 아주. 뭐, 김지훈 선수 지금 뭐 오늘은 전승이에요, 전승. 아, 지금까지 좀 3전 전승입니다. 예. 오성복 선수를 그냥, 에밀레 종치듯이 몰아붙이면서 바로 그냥 훌쩍 뛰어서 결승으로 왔습니다. 어, 지금 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자꾸 드랍십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네. 언제나 올 수 있다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무방비로 온다는 건 조금 그렇죠? 김준호 작전 지금 SCB만 지금 테러를 하고 있어요. 예. 쏙쏙쏙 빼먹고 있는데 일단 멀티가 김준호 선수는 어, 예. 먼 곳으로 되겠다는 게 좀 아쉽네요. 예, 원래 지금 발견이 됐어요. 아, 이거면 바로 아주 뒤에 뒤에 왔네요. 그런데요 아직. 네. 자, SCB 지들끼리 좀 어, 예, 지금 본진에 왔죠? 본진에 들어가고 아, 본진 쪽에 또 떨어졌어요. 난입을 했습니다. 어, 이번에 또 했어.